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미혹을 조심하자. 벌써 두 달이 넘었죠? 미혹을 조심하자. 미혹을 조심하자. 그래서 잠깐 볼까요? 처음 들어온 분도 계실 텐데. 네. 처음 들어온 분이 계시다면,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이 좁은 길가에, 혹시 오늘 처음 들어온 분이 계시다면, 끝까지 이 좁은 길에 서서 이 좁은 길 떠나지 마시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대로를 걷고 있기 때문에 사망의 대로로 가지 마시고 말씀 따라 좁은 길을 걷기 원합니다. 저는 제 주변에도 대로를 걷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고, 제가 아무리 권면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버리는 영혼들이 제 주변에도 여전히 많이 있고, 여기저기 곳곳에 갈 때마다 그리스도의 심물은 참으로 적고, 주님과 상관없이 내 멋대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길 가나 저기 가나 그리스도의 신분은 적습니다.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대로 걸어가는 신부 되기 원합니다. 자, 미혹을 조심하자. 첫 번째 소제목, 돈의 미혹을 조심하라. 두 번째, 명예의 미혹을 조심하라. 세 번째, 분노의 미혹을 조심하라. 네 번째, 우상 숭배의 미혹을 조심하라. 다섯 번째, 원망의 미혹이었죠. 원망의 미혹, 예, 조심하라 빼겠습니다. 여섯 번째, 악령, 악귀 또는 귀신들의 미혹이죠. 일곱 번째, 나라는 존재의 미혹을 조심하라. 네, 조심하라를 지금 빼고 대략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비판 또는 판단의 미혹을 조심해야 되겠죠. 비판 또는 판단이요. 이게 이제 귀신에게 먹히기 시작하면 이제 서서히 비판과 판단이, 내 중심의 판단과 비판이 나와요. 나는 잘못이 없고 그냥 남만 잘못해. 남. 외부만 잘못했대. 외부만.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성령의 사람은 항상 나의 더러움을 봐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나의 어그러짐과 나의 부족함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질 나는 내가 보여야 돼요. 여전히 오늘도 내가 구역질 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있잖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아, 나는 구역질 나지 않아. 여러분들 문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구역질 나요. 구역질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구역질 나요. 근데 나는 문제 없다. 그 사람 문제 있는 거예요. 저는 부족합니다. 목사님, 저는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 피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목사님, 저는 오늘도 죄를 범합니다.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과 예수님 피가 없으면 저는 훗날 주님 앞에 설 수 없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오늘도 여전히 죄악 덩어리입니다. 그 사람의 신부입니다. 아, 나는 문제 없어요. 나는 무결점입니다. 그 사람 문제 있는 겁니다. 왜냐면요, 귀신은요, 우리 육신 안 들어와서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너는 문제 없어. 저 집사를 봐, 저 집사를. 저 집사가 문제가 있어. 목사님이 문제가 있어. 권사님이 문제가 있어. 장로가 문제가 있어. 아유, 이 교회가 틀려먹었어. 떠나서 또 다른 데 옮겨가지고, 아유, 여기도 틀려먹었어. 여기 다닙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헤맵니다. 그러다가 또 있잖아요. 정말 참된 교회가 적다 보니까 다니면서 상처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장착을 해야 돼. 어느 때가 되면 왜냐면요, 있으니까, 진짜 교회가 있으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때가 되면 정착해야 된다니까. 근데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은 그렇게 5년, 7년, 10년, 그거는 문제 있는 거야. 문제 있는 겁니다. 예, 2, 3년 뒤지면 하나 찾을 수 있어요. 찾을 수 있다니까.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찾질 않아. 또 찾질 않아. 찾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유튜브만 뒤지고 있어 그냥. 여러분, 오프라인으로 가봐야 돼. 유튜브로는 그 사람을 다 알 수 없는 거야, 그 교회를.
가봐야 돼. 가봐야 돼. 발품을 팔아야 돼. 발품을. 어? 여러분들 종아리가 아플 정도로 교회를 찾아다녀봐야 돼. 어?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들여보고 세 번 들여보고 모임도 참석해 봐야 그 교회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유튜브는요. 아무래도 매끈하게 올리기 때문에 자신의 허물을 감춘단 말이야. 자기 삶과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이 거의 비슷한 사람들은 아이고 5%도 안 돼. 5%도 안 돼. 5%도 안 돼요. 자, 아홉 번째, 이단의 미혹을 조심하라. 열 번째, 분열, 분쟁의 미혹을 조심하라. 열한 번째, 탐심의 미혹을 조심하라. 탐심은 남의 것을 가지려는 욕심이죠. 열두 번째, 술의 미혹을 조심하라. 아, 술 때문에 망하는 성도 많습니다. 술 때문에. 음? 술 때문에 가정 깨지고, 친구와의 우정 깨지고, 교회 안에 교우관계 깨지고 장난 아닙니다. 응? 술 먹는 자매 형제를 만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인생 망칩니다. 만에 하나가 끊어. 만에 하나가 술을 끊어. 여러분들 아 때가 되면 끊을 것 같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응? 자, 13번째, 거짓말의 미혹을 조심하라. 14번째, 음란의 미혹을 조심하라. 15번째, 교만의 미혹을 조심하라. 16번째, 완악함, 강팍함의 미혹을 조심하라. 17번째, 착각의 미혹을 조심하라. 18번째, 혼란의 미혹을 조심하라. 이거 다 들어야 되는데, 진짜 이거. 응? 19번째, 불멸의 미혹을 조심하라. 20번째, 조급함의 미혹을 조심하라. 이 조급함 때문에, 사이비 이단교에 빠진 경우는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 마지막 때에 대해서 너무 조급해, 우리는요, 느긋해야 돼요. 사단은요, 조급해. 왜요?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영혼들을 무너뜨릴 시간이 없거든. 갈수록 없거든. 조급해. 그래서 조급함은 사단의 DNA다. 자, 21번째입니다. 21번째. 특별함의 미혹을 조심하라. 사단은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아, 이렇게 미혹한다니까.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응? 내가 특별하다는 걸 내려놔야 돼요. 나만이 특별하다는 거. 오늘 22번째. 머리가 되려는 미혹을 조심하라. 이미 봤었죠? 22번째. 자, 23번째가요. 거짓 구원론의 미혹을 조심하라. 봤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얌테론, 24번째. 얌테론의 미혹을 조심하라. 결국 삼위일체 진리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예배 전에 여러 영혼들한테 오늘 설교 들어와서 꼭 들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중요하니까. 근데 있잖아요. 이 온라인으로 못 듣더라도, 생방송으로 못 듣더라도, 제가 이렇게 권면을 하면, 유튜브에 올린 걸 들어야 되는데, 아, 글쎄 봐. 5월 31일, 자, 수요 예배가 어딨냐? 아, 아직 안 올리셨나? 올리셨네? 이거 들어보려 하니까 들어봐야지. 들어봐야 되는데, 응? 제가 아무리 뭐, 있잖아요. 생방송 링크 주소 보내도 엄청난 사람들이 저를 차단해놨어. 이게 중간중간에 문자 들어오면 답이 없어. 차단한 거지. 한 10분에 이래나. 응? 그래서 있잖아요. 지금까지 엄청나게 보냈는데 그걸 다 감수하고 저를 차단하지 않은 영혼들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응? 자, 오늘 24번째 양태론의 미혹을 조심하라. 양태론이 뭐죠? 양태론이? 하나님은 한 분인데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짠 나타나시고 2000년 전에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짠 나타나시고 지금은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때를 따라서 모양만 달리했을 뿐이다.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양태론, 이단의 가르침이에요. 양태론. 근데 있잖아요. 곳곳을 다니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곳곳을 다니면서요.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사모님이든 성도든 간에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으로 아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절반이 넘어요. 뜬구름 잡는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한테 이게 몰매를 맞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오늘 혹시나 제가 들어오라 해서 들어오신 분들 집중해서 성경구절 일일이 찾아가면서 혹시 예배 중간에 다 찾지 못했다면 예배 끝나고 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도 바로 올릴 테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일이 다 찾아가면서 들으세요. 그래서 동영상 멈춰놓고 찾고서 다시 플레이 시켜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10장 29절에서 우리 31절이요. 호영이요. 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예, 저희는 성도들이죠. 성도들, 영혼을 말하죠. 내 아버지는,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죠, 성부. 성부는 만유보다, 이 온 우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나 예수와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 10장 30절 있잖아요. 이 10장 30절 때문에 양태론 하나님을 아는 영혼들이 많아요. 꼭 있잖아요. 이 10장 30절을 들먹어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다라는 이 말씀 때문에 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구나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럴 것 같으면요. 하나라는 말보다 나는 아버지니라 했을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말씀을요 어렵게 전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예수님과 성부께서 같다라고 인격이 같다라고 하면요 3절을 이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같으니라. 또는 나와 아버지는 같은 하나니라 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구걸을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얘기한 대로 제가 말씀한 대로 그렇게 30절을 말씀했을 거라 봅니다. 나 예수와 성부는 같은 하나님이라 또는 같으니라 같은 존재란 뜻이에요. 그런데 30절에요 그렇게 표현하신 게 아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하나. 그럼 있잖아요. 이게 같은 하나인지 또는 연합해서 함께 있는 하나인지 우리가 알아야지. 그렇죠? 그런데 10장 30절 때문에 이 10장 30절에 목을 메고 양태론의 목숨 거는 목회자와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많아요. 참으로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있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데 있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알아야 돼. 하나님에 대한 그 알을 갈망해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요. 돈을 아껴.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돈을 아껴. 여러분들 서재 있잖아요. 그렇다고 성경책 읽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서재에 기독교 서적이 100권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아 나는 게으른 사람이다 스스로 여기세요. 여러분들 책꽂이에 기독교 서적이 100권이 없다. 여러분들은 반성해야 돼요. 반성에 대한 반성. 특히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그 책이 있거든요. 한 6만원에서 한 10만원 됩니다. 값이. 총 시리즈로 3권이에요. 반드시 사야 돼요. 사야 되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거장도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래요. 저는 옳은 거기 때문에 귀한 것만 취하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조스 목사님의 귀한 것만 취하는 거예요. 우리는 귀한 것은 취하고 무리수가 되는 건 내려놔야 돼. 아 이게 아리송하다 하면 내려놔야 돼. 왜냐면요. 그런 서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이 성경에 더 가까이 가는 게 중요한 거지. 뭔가 있잖아요. 무리수가 있고 좀 혼란스러운 건 내려놔야 돼. 오직 성경으로 그냥 만족해야 돼. 자, 우리 계속 볼까요? 자,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요즘 현희 아버님의 그 기도하는 그런 마음 또 가족들의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갖는 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현희 아버님 기도를 보면 제가 뭐 다른 말 있는 게 아니라 현희 아버님의 이 대표 기도를 보면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사람의 대표 기도를 보면은 그 사람의 지금 영적인 갈망이 세상인지 주님인지 대략 알 수 있어요.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은요, 자꾸 이 대표 기도가 막혀. 막 끊겨. 막 동서남으로 막 어디로 갈지 몰라. 근데요, 시간을 들고 하나님께 마음을 이렇게 던지는 사람들은, 마음을 여는 사람들은 대표 기도가 막힐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어느 정도,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있잖아요. 어떤 뭐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거 외에 어떤 특별한 상황 외에 대표 기도를 적고서 대표 기도를 읽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그럴 건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낫다. 예,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특별한 경우는 써서 읽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예를 들어, 말을 굉장히 심하게 더듬는 그런 장로님이 계시다. 아유, 저, 써서 읽어요. 써서. 예. 기도하면서 대피기도를 적어서 해야 됩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우리 현희 아버님이요. 우리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절미였고 그 이름은 기도자라 목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예수님이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통치권이죠. 예,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기이하고 묘하다. 기이한 분이다. 예수님은 기이하다. 묘한 분이다.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진리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라는 이 구절에서 오호? 예수님이 아버지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네? 어? 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였구나 라고 우리가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기서의 영존의 아버지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입장에서는요. 성령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신학적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은 우리에게 다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성부만 아버지일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우리의 아버지시고 성령도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고 있잖아요. 9장 6절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해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지 마셔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지 마셔요. 그렇게 되면요. 6절에 뒤틀리는 거예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주신 자가 있고요. 한 아들이 우리에게
그 보낸 바가 돼요. 그러니까 보낸 자가 있고 보냄을 받은 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누가 보냄 받은 거예요? 아들 예수님이. 누가 보낸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있잖아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을 모르면 이 9장 6절도 뒤틀리는 거예요. 왜요? 만약에 갔다고 하면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는데 당신이 당신을 주셔요? 그러면 진리가 아니잖아요. 저는 있잖아요. 만약에 성경 곳곳에 만약에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인격이 다르다고 그러는데 이쪽에서는 또 같다고 이렇게 혼란스럽잖아요. 저는 기독교를 떠났을 겁니다. 저는요. 그런 기독교 안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저를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시킬 만큼 충분한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를 저에게 소개시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삼위일체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두 가지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혼란을 겪을까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인격적으로 구별된다. 그러니까 인격이 다르다는 얘기를 할 건데 우선은 성부와 성자가 인격이 영원전부터 다른 것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 우리 시편 110편 1절을 빼놓을 수 없겠죠? 시편 110편 1절입니다. 네, 온라인 식구들도 다 찾아보세요. 네, 저희 교회는 옛날 한글판을 보니까 약간 내용이 다르겠지만 예,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우리 수빈 읽으세요. 수빈이.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회의. 네. 110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쓴 글인데 다윗은 예수님을 알았던 거예요.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할 때 이 뒤에 나오는 내 주는 예수님이고요. 앞에 있는 여호와는 성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부께서 성자에게 예수님에게 말씀했대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성부가 성자에게 말씀했다는 건 서로 인격이 다르다. 서로 인격적으로 구별된다. 신학적으로 인격이 구별된다 그래요. 인격이 구별된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했다는 건 영원전부터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셨다. 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성부가 성자 예수님께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 이 진리를 깨버린다면 다윗도 가짜고 구약 시편도 가짜고 성경은 날조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있잖아요. 말씀을 믿습니다. 자, 성부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나 성부가 내 원수, 내 아들 예수의 원수로 내 발등상, 내 아들 예수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아들 예수는 내 우편,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110편 1절은 있잖아요. 110편 1절은 계속해서 너와 나, 내 아들 예수와 나 성부와의 관계를 계속 얘기하세요. 그렇잖아요. 110편 1절만으로도 우리는 성부와 성자가 영원전부터 함께 있었다. 인격이 서로 구별된 상태에서 영원전부터 함께 있었다는 우리 알아야 돼요. 저는 지금 있잖아요. 신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학적인 얘기. 저는 지금 신학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신학적으로 오류가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오늘 제가 얘기하는 이 삼위일체 진리 안으로 진리 안에
없어서 지금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면요, 우리가 성부와 성자가 성자와 성령이 누군지를 알게 되면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정확히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이 보내신 예수님과 인격이 다른 성령, 그 권능의 성령과 연합하게 되기 때문에 성령과 연합하는, 성령을 의지하는 연합된 삶을 사는 성도는 무지막지한 막강한 권능으로 살게 됩니다. 막 귀신들이 떨어요, 귀신들이. 귀신들이 떨어요, 떨어. 예수님과 인격이 다른 성령을 알고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있는 교회는 떨어요. 그 영혼 때문에 떨어. 그 영혼 때문에. 계시록 5장 7절입니다. 우리 계시록 5장 7절입니다. 계시록 5장 7절입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이렇게 설교하게 되면,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이 성령님이라 그러고,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어떡하지? 그런 분이 또 계실 거예요. 어떡합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지.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죠. 자, 계시록 5장 7절입니다. 우리 진철이요. 자,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님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누구죠? 성부죠? 하나님 아버지 성부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이 같다 그러면요, 요한계시록 5장 7절은 날조된 기록이고 5장 7절은 비진리고요, 5장 7절을요 찢어야 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7절에 예수님께서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했대요. 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인격이 다른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생명책을 취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성자와 성령의 인격이 다른 얘기를 좀 볼까요? 예, 이 지금 시편과 계시록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인격이 다른 얘기를 했고요. 자, 이번에는요, 성자와 성령의 다른 얘기를 좀 볼까요? 성자와 성령의 다른,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세상 거 좋아하고, 쪼코하는 거 좋아하고, 예시, 예문, 있잖아요. 예화 듣는 거 좋아하는 분들, 소크라테스 좋아하는 분들, 듣기 좋은 얘기 좋아하는 분들은 하나같이 다 떠날 거예요. 온라인이고 오프라인이고 듣기 좋아하는 설교, 듣기 귀에 있잖아요. 귀에 듣기 좋은 거, 귀에 듣기 편한 거 듣는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떠날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 말씀은 좁아. 하나님 말씀은요 때로 거칠어.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요, 우리의 생각으로 짜짓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억지로 풀면 안 돼요. 억지로 풀면 안 돼. 그래서 성령의 동행하심과 성령의 연합과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 안에서 풀어야 돼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28. 우리 현야부님 다시요. 그러나 내가, 나 예수가 하나님의 성령, 예, 성령이죠? 나 예수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 그럼 있잖아요? 만약에 있잖아요, 예수님과 성령이 같다 그러면 있잖아요?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러나 나 예수가 성령을 힘입었대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었대요. 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힘입는 거예요. 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데, 예수님과 성령의 인격이 같다고 그러면요, 우리는 지금 잘못된 기독교를 믿는 거, 믿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랑, 성령과 예수님의 인격이 같다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써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의지했대요. 의지했대.
예수님이 성령님이면은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성령님과 같은 인격이라면 28절은 날 쫓아낸 기록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진리다, 진리. 왜요? 예수님과 성령은 인격이 신학적으로 구별된다. 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의지하는 거다. 그래서 있잖아요. 예수님도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았기 때문에 우리는요, 누구의 길을 따라가야 되냐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있잖아요. 악한 영을 어떻게 쫓아내느냐? 보혈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성령을 힘입어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영적으로 무너진 영혼들한테 오늘 들어오러 간 이유가 바로 28절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귀신 들려서 힘든 영혼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예수님과 인격이 다른 성령을 의지해서 내쫓기를 저는 바라는 거예요. 그럼 하루아침에 나갈까요? 말씀이 없는 영혼들 안 나간다니까. 말씀이 없으면 안 나가요. 안 나가. 또한 성령을 여러분들 예수님과 인격이 다른 분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안 나간다니까. 안 나가요? 안 나가. 안 나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나가나.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눌린 영혼들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과 성령의 인격이 다른 걸 알고 만약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이 아니 성령은 성자예요. 성령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라고 말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저는 있잖아요. 6개월이고 1년이고 기도하면서 떠날 준비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눌려있는데도 여러분들의 담임 목회자가 진리를 선포하지 않은 분이 인해서 영적으로 눌려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을 입어서 귀신을 2000년 전에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라고 소개하면 진리예요? 비진리예요? 비진리지. 여러분들 삶을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사역자일 확률이 많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이 인격이 구별된 얘기를 좀 볼까요?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여전히 지금 영적으로 눌려가지고 이런 거 저런 것 때문에 힘들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교만한 거야. 아니면 귀신한테 속고 있는 거야. 철저하게 속고 있는 거야. 천안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속고 있는 거야. 귀신한테 속고 있는 거야. 내적 감동이든 뭐 사운드든 속고 있는 거야. 여러분 속고 있는 거야. 로마서 8장 27절. 그러면 속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 목숨 걸고 성령을 불러야죠. 목숨 걸고 삶 가운데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요, 목숨을. 목숨 거는 자에게 악령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 첫 번째 계명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들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의지해야 돼요? 목숨 걸어요. 목숨 걸어. 목숨 걸어. 하나님의 법이 목숨을 걸려요. 목숨을. 목숨을. 우리 8장 27절입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께서 당신과 인격이 다른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자, 성부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신대. 그러니까 성부와 성령은 인격이 같아요, 달라요? 존재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 인격이 다르다. 인격이 다르다. 이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성부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기도하신다는 거죠. 아, 이렇게 성부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는 건 성부와 성령의 인격이 다르다는 얘기인데 왜 성부가 성자고 성자가 성령이 되고 성령이 성부가 되냐고 이 땅의 목회자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고요 지금요. 어? 이 땅의 목회자들이 지금 뭘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가는 곳마다 절반이 성부 입구로 성자 입구로 성령 입구로 어? 성부 입구로 성자 입구로 성령이래. 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시대마다 있었던 네노라는 신학자들에게 감사해요. 감사. 또 그들을 쓰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신학자들이 아니었다면 서점에 가서 제가 신앙의 거장들의 책을 못 읽었다면 제가 이렇게 외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목회 초년병 때 정말 몰랐어요. 진짜 이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다니까. 아마 그때 저도 목회 초년병 때 저도 귀신으로 충만했을 거예요. 귀신으로 충만했을 거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라는 작은 자를 들어서 한 영혼을 건지려고 계획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귀를 붙잡고 계시고 저를 붙잡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은 저를 붙잡고 계세요 지금요. 하나님은 하나님 누가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귀를 붙잡고 계시다고. 자, 계속 봅니다. 이번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격이 이 세 인격이 구별된 것을 한 절로 표현한 데가 있어요. 한두 구절로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우리 식구들은 많이 들었을 텐데 제가 이 설교를 또 왜 하냐면 한 영혼이에요. 또 한 영혼 때문에 이 설교를 또 하는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소가 되새김질을 계속 하던 것처럼 되새김질 하세요. 되새김질. 자, 3장 16절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자 나왔죠. 성자 침례 또는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 자, 예수께서 성자 하나님의 성령 성령이 출현했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예수님 위에 임하셨대요. 예수님이 성령이라면 어떻게 성령이 자기 자신에게 임하냐고요. 서로 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과 인격이 다른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임하신 거예요.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입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성부죠. 성부. 그러니까 16절 17절을 통틀어 보면 처음에 예수께서 중간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 성령이 출현하시고 17절에 말씀하시는 분은 성부니까 성자와 성령과 성부는 서로 인격이 다르다. 인격이 영원전부터 구별되신다. 다르다. 저는 지금 말씀을 근거로 네노라는 신학자들이 증거했던 책을 토대로 또 성경을 토대로 삼위일체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있잖아요. 이번에는 그럼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영원전부터 인격이 달라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보통 삼위일체 할 때 삼위라 그래요. 삼위가 있다. 영원전부터 삼위일체 할 때 삼위가 뭐냐면 영원전부터 삼위가 있다. 무슨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는데 영원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영원전부터 인격이 다르다. 그래서 삼위라 그래요. 그런데 삼위일체 할 때는 일체가 뭐냐? 성부, 성자, 성령이 영원전부터 인격이 다른 존재로 인격이 다른 성부, 성자, 성령이 영원전부터 계셨는데 일체로 계신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로 계신다. 하나로.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서로 인격이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아도 이단. 하나로 함께하는 것을 부정해도 이단. 자, 이번에는요.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이 인격이 서로 다른 성부, 성자, 성령이 영원전부터 계셨는데 어떻게 하나로 계시냐? 어떻게 하나로 계시냐? 같은 하나가 아니라 인격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로 계시냐? 그걸 좀 볼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나 예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성부죠? 성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성부를 알았고도 보았느니라. 이러니까 아 이게 지금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아까 요한복음 10장 30절이나 14장 있잖아요. 그 7절. 이 요한복음 10장 30절이나 요한복음 14장 7절 때문에 대혼란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요.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너희가 나를 봤고 너희가 나와 대화를 나눴는데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을 알았고 또 봤다는 거예요. 못 봤는데. 여기서 요한복음 10장 30절과 묶어서 바로 성자는 바로 성부다라는 착각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에 들어가면 안 돼요.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나 예수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도 내가 빌립 네가 나를 나 예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드디어 9장에 들어와서는 점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닐까라는 대혼란에 들어가면서 확신에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14장 7절, 8절, 9절을 넘어가면서 봐라 성자가 성부다라고 양태론 하나님으로 착각에 들어갑니다. 나를 본 자는 나 예수를 본 자는 아버지 성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 9절에 와서요 사람들이 성자가 성부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양태론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있잖아요. 많은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많은 목회자들 삼위일체를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또 있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래 또는 예수님이 성령님이래. 이게 뭐예요 지금요? 이 양태론도 아니고 삼위일체도 아니고 양태론도 아니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제가 만났던 그 절반의 성도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상한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근데 10절에 있잖아요. 답이 나와요. 10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는 그 답이 나와요. 뭐예요? 나는 나 예수는 아버지 성부 안에 있고 아버지는 성부는 내 안에 나 예수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야 저는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아 있잖아요 그 기독교 서점에 있는 그 거장들의 책이 빠바바바바바바 그냥 14장 10절에 들어오면서 빠바바바바 열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나 예수는 성부 안에 있고 성부는 내 안에 성자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네. 그럼 믿어야 돼 안 믿어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안에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다는 건 서로가 성전 서로 안에 공존하신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안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함께한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영원전부터 있잖아요. 인격이 다른데 그냥 하나야 하나. 하나로 공존하신 하나로 함께하신 거 하나로 함께하신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로 함께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한다는 건 쉽게 말해서 성령을 의지한다는 건요. 우리가 혼란을 겪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한다는 건 결론인데요. 성령 안에 성부와 성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귀하게 대하는 건 예수님을 귀하게 대하는 것이고 성부를 귀하게 대하는 거다. 우리가 성령을 믿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가면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고 성부를 전적으로 따라가고 신뢰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성부와 성자를 성령과
성령과 성자와 성부를 인격을 구별 안 한다? 노. 구별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내 안에 성자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그럼 있잖아요. 이 말씀에 근거하면 성부가 성자 안에, 성자가 성부 안에 서로 교차적으로, 아니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로가 서로 안에 계시는 하나의 개념으로 함께 하신다. 인격이 다른 두 인격체가.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이 삼위일체 설교하게 되면 저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서, 왜냐면 자꾸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오니까 저 성부를 성자로 얘기할 수도 있고 성자를 성령으로 표현할 수 있어서 저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습니다. 자, 15장 26절에요. 내가 나 예수가 아버지께로서 성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26절에요. 성령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오신대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다는 건 아버지 하나님 안에 계신 거겠죠? 자, 성령께서 성부 안에 계시대요. 그럼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성부가 성자 안에 계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성부가 성자 안에, 성자가 성부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성부가 성자 안에 계시는데 성령이 성부 안에 계시는 건 그 성령이 안에 계시는 성부가 성자 안에 계시니까 쉽게 말하면 성령이 성자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성부가 성자 안에 계시는데 성령께서 성부 안에 계시니까 성령 또한 성자 안에 계시는 거다. 그렇죠? 고로 있잖아요. 고로 결론을 내리면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가 서로 안에, 인격이 다른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영원전부터 서로가 서로 안에 함께 하나로 계신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서로 공존하는 하나다. 공존하는 하나다. 하나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했냐? 인격이 다르다. 그리고 영원전부터 하나이시다. 자, 주안점을 둘 건 뭐냐면 예수님과 성부와 성령은 인격이 다르고 성자와 성령의 인격이 다른데 이 땅에 더러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이 성령님이래요. 예수님이 성령님이래. 진리의 비진리예요? 비진리야. 이단도 그런 얘기 안 해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래요. 성부 하나님이 성령님이래. 성령님이 예수님이래.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이 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 땅에 더러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됐기 때문에 성령을 제껴놓고요. 형식적으로 부르고 대피기도할 때나 부르고 오직 예수로 산대. 우리가 있잖아요. 성령을 제껴놓고 오직 예수로 사는 건 아버지 하나님 뜻도 아니고 예수님 뜻도 아니야. 이거는요. 우리가 성자를 성령으로 여기고 그래서 성령을 제껴놓고 성자만 의지하는 것은 성부의 뜻도 아니고 성자의 뜻도 아니고 사단의 전략이다. 왜냐하면요, 성자와 성령을 인격을 구별하지 않아서 우리가 성령을 예수님과 구별해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요 권능 있는 제자가 되지 못해요.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영분별도 못하고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도 임하지 않을 것이고 방언이 수꾸르수꾸른지 응?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각 지역의 언어로 터진 것이 방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응? 알 수가 없어. 뭐 끼리끼리 까라까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꼬로꼬로 끼리끼리 이게 통변인 줄 알아. 이게 통변인 줄 알아. 이게 통변인 줄 알아. 무슨 통변이 그래요? 응? 끼리까락고로가 방언이에요? 누가 그래, 누가? 그런 교회들이 하는
행태가 있죠. 할렐루야를 빨리 따라하면, 랄랄라를 빨리 따라하면, 또는 기도를 빨리 하면 방언이면 안 돼요. 누가 그래요?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이 많은 분들이 성령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어? 아마 제 성격을 아셔가지고 이 방언이 지금 우리가 하는 방언이 뒤틀렸다는 것을 제 성격을 아시고, 왜냐면요, 이거를 깨닫게 해줘도 교세 때문에 성도들이 다 나갈 것 같기 때문에 성도들이 다 떠날까봐 말은 못하는 말이 못해요. 예를 들어 학습 방언이 지금 우리가 하는 방언이 가짜인 걸 얘기를 하게 되면 엄청난 교인들이 떠난단 말이에요. 저도 있잖아요. 방언이, 우리가 지금 하는 방언이 가짜인 걸 선포하고 나서 상담 전화가 엄청 떨어졌어요. 그러나 저는요, 굴하지 않아.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뜻이 설 수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영혼이 이 길을 갈 수 있다면, 저는요, 다 떠나도 괜찮아. 뭐, 침례 요한은 뭐 곁에 뭐 몇 명 있었다고.